연세신학 수요연합체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 채우시리라.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날을 주시고 악기로 찬양합니다. 해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연합채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조금 다른 형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연세신학 공동체 세 분의 학부생을 모시고 학부생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연세신학의 방향성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세 분의 학부생분들이 나와 계신데요. 혹시 세 분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주희 학우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세움의 학생회에서 사무행정국장을 맡고 있는 18학번 이주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집편집위원장 20학번 곽경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신학과 19학번 우지훈입니다. 따로 활동하고 있는 거는 유튜브 오늘의 신학 공부라는 채널에서 팀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신 세 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신과대학 학생회 부학생회장 정세현입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그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신학생이 바라보는 한국 교회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 연세 신학이 또 한국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또 편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네, 제가 우선 화두를 던져볼게요. 최근에 이제 모 익명 커뮤니티에
내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라는 글이 올라왔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뭐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당연시한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집단 내에 자정작용이 없고 비판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아이들의 비판적인 사고를 방해한다는 것. 네, 이렇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비록 제가 기독교인이지만 이 글이 우리 현대 기독교가 직면한 문제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잡아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씩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당연시한다는 것. 이건 어디서 나온 문제일까요? 네, 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한국 교회 내의 어떤 고유한 특성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편협함 혹은 배타성이 한국 교회의 특징이다라고 많이 지적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러기에 뭐 천국을 간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지옥을 간다.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문구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들이나 행동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겨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판점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반성을 해야 될지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거기서 제가 잠깐 이제 들으면서 하는 생각이 어쨌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의 힘의 논리를 전복시킨다고 그리고 그러한 사랑이 결국 평화를 이뤄낸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다 각자가 좀 선교적 사명을 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전도, 좀 선교 이러한 방법이 조금은 일방적이고 그 일방적인 게 극단적으로 치닫을 때 좀 어찌 보면 폭력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조금 그런 종교가 좀 상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해야죠. 내 가치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자신 있게 살아내야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런 선교의 확장주의에 좀 조금은 매몰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좀 성경의 구절이 뭐 사도행전 뭐 1장 8절 뭐 지상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스라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땅끝까지에만 좀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사실상 차별받는 좀 사마리아에게 사마리아인들에게 너희의 사랑을 보여줘라 직접 증인이 되라 라는 요청이었는데 증인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야 너 증인 될래? 교회 가자 해서 증인을 좀 모으는 데만 조금 생각을 하지 않았나. 사실상 이런 일방적인 선교는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피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 한 번쯤은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개신교인이라면 한 번쯤은 계속 고민해봤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팬데믹이라는 현 시대에 좀 맞춰서 한번 또 화두를 던져보자면 사실 저희가 지금 2년 가까이 지금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서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저희가 처음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었죠. 대면 예배를 강행한다는 이유에서였죠. 물론 어쨌든 예배를 진행해야 하고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그것이 무조건 대면이어야 하느냐 아니면은 비대면으로서도 가능하냐 비대면으로 가능할 때 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허용하실 수 있냐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마음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지 그것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초반에는 무조건 대면 예배를 해야 한다라는 정답을 놓고 그 정답 속에 있는 근거를 성경 속에서 찾으려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이기심을 발휘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기적인 단체였다고 보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네 명이서만 이야기를 해보아도 분명히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지를 알고 있다고 저는 느꼈는데,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내 자정작용이 없고 비판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비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지 한번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근거,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종교가 어느 순간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그 제도화되고 체계화되는 시기가 찾아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는 거의 그러니까 될 때까지 아주 최대한으로 고도화된 그런 종교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형식적인, 과도하게 형식적인 그 구조 내에서 개인이 무언가 반성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라는 반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깨어있는 개인이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말을 해도 이 말하자면 전체주의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반성이 제대로 네, 집단적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든 네,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훈 하부님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제 개인적인 좀 경험이 하나 떠오르는데, 이제 한창 제가 조금은 보수적인 교회에 다녔을 때 이제 특정 신학자의 좀 교리 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든지 뭐 칼바르트가 될 수도 있고 웨슬리가 될 수도 있는데, 어느 한 신학자의 그런 교리 성서 강해 성경이 된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명 그 신학자가 생각해낸 그 성경의 가치들 그리고 교리의 체계들이 분명 유의미한 지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다른 신학자들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그 순간 배타적이게 되다 보니 그 시점부터 좀 자정작용이 좀 많이 좀 무너지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들이 모두 다 이해가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들을 사실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어서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어린아이들의 비판적인 사고를 가로막는다. 사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글에 나와 있던 예시는 이런 거였어요.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교회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시절부터 그냥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가게 된다는 점, 네, 그런 부분에서 그 아이들의 선택과는 다르게 거기서 받는 교육들이 그 아이들의 가치관을 이렇게 잡아갈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떠한 의문도 가질 수 없이 주입받듯이 그렇게 교육을 받는다는 점이 약간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시로 제가 다녔던 교회를 생각을 해보자면, 저 역시도 초등부 시절에 공과 공부를 하거나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정말 큰일 나고 진짜 엄청 지옥 가는 줄 알고 그렇게 배웠던 경험들이 많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꽤 클 때까지도 일요일에 있는 학원이나 일요일에 있는 시험은 이제 사실 보러 갈 때마다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제가 먼저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유아 세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종교개혁 이후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정말 예종론과 같은 문제처럼 끊이지 않는, 사실 누가 생각하기엔 답이 정해질 수도 있지만 답이 없는 논쟁이잖아요. 그만큼 너무나 이제 치열한 성경의 근거들이 또 나름의 체가 있을 텐데, 저 역시 좀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각자 유아 세례의 찬반이 유의미한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 제가 나중에 부모가 되고 자녀를 이제 양육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유아 세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그 순간부터 너 이거 기독교 믿어야 돼, 이게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 기독교의 진리로서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서 그 살아낸 그 삶 자체를 내 자녀에게도 이런 식으로 좀 교육을 하고
키우면 참 좋겠다라는 부모의 고백인데 문제점은 이거죠. 자녀에게 이렇게 유아세를 하고 나서 너 이렇게 무조건 살아 이렇게 된다면은 이것이 과연 교육인가? 에 대한 좀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교육이라 하면 우리가 초중고에서 이런 저런 걸 배우고 물론 이제 당연히 외워야 하고 주입돼야 되는 건 있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가 사고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좀 교회에서는 분명 이제 교리적인 부분, 성서의 가르침을 가르치긴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삶과 연결되고 사회와 연결되고 내가 살고 있는 현실과 연결되는 확장은 조금은 더디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조금 더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저도 이제 모태신앙 관련해서 그거 자체가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그것이 아예 비판적 사고를 가로막는다는 측면에서 교육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고 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빨간 약과 파란 약을 그 선택권을 줘야죠. 아이들한테. 파란 약 그냥 억지로 매겨놓고 아 너는 파란 약을 선택했구나 착한 아이구나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은 착한 아이셨나요? 저는 나쁜 아이였던 것 같아요. 빨간 약을 드셨군요. 네, 좀 많이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갈림길 속에서 그 개인으로서 어떠한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느냐 이것이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말살시켜버린다는 점에서 조금 지적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교회에서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그 이제 주일학교 같은 데 가면은 아이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게 되면은 그 아이는 천국에 가나요? 지옥에 가나요?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또 이제 대표적인 질문이 공룡은 뭐예요? 창세기엔 공룡 안 나오던데? 제가 받아본 질문 중에서는 하나님이 세요? 예수님이 세요? 이거였어요. 재밌네요. 이게 사실 정말 신학적인 질문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라면 참 제대로 교육이 되어야 할 문제인데 이런 질문 자체를 약간 뭐 옛날로 치자면 신성모독이라고 질문 자체로 억압하는 게 교육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나. 그래서 그런 식의 대화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네,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묻지마 믿음 같은 뭔가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해볼 여지를 주지 않고 그냥 주입하는 그런 교육의 방식이 문제인 것이지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함께 가고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눈 것들이 모두 현대 기독교가 또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사실 현대교회에서 실망하거나 좀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연세신학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신학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먼저 우선 답변을 드리자면 바로 직전에 이제 두 학우님께서 논의하셨던 바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너무 뻔한 멘트이지만 올바르게 신앙을 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신학, 그러니까 저희가 믿고 있는 종교는 물론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종교의 영역은 사실 초월성인 거잖아요. 신이 나타나고 초월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학문이죠.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지만 뭐 지금 당장 저희가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서 아 주희하고의 말은 틀렸고 지훈하고의 말은 정답입니다 라고 해주시지 않는 이상 저희가 하는 말들은 수많은 이야기들 중 하나에 불과한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주일 송수를 반드시 빠지면 안 된다. 근데 예를 들어 저희가 대학 입시를 할 때 토익이나 탭스를 봐야 하는데 그게 일요일에 있어요. 그러면 나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으러 예배를 가야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무조건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는 것도 분명 맞는 말이고 성경에도 있지만
그거를 강조하고 실천하는 거는 사실 우리 사람이고 그 교단인 거잖아요. 그 교단의 교리일 수도 있고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후천적으로 학습되어져 온 결과물이지 그게 맹신을 해야 하는 정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바르게 지금 맞는 길을 가고 있는지 그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 또한 또 쉽지 않은 것 같긴 해요. 저 또한 이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사실 신학 공부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라 해요. 여러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거나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질문을 하라 하면 저는 되게 처음에 많이 이렇게 충격을 먹었던 게 학생들이 다른 학우들은 다 질문거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당연한 거고 그게 맞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는 거기서 궁금증을 찾고 또 거기서 나는 이게 더 올바른 거라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비판적인 사고는 반드시 필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좀 장황하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짧게 얘기하면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올바르게 된다면 그래서 가끔 저 친구들이랑 이런 농담하는데 우리가 사이비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열심히 신학을 해야 된다.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을 또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역설적이게도 교회를 살리는 거는 교회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비판,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 그 반성을 유도하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비판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지점을 짚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신학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순수한 가르침을 회복하자라는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유명한 니체이잖아요. 그 사람조차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단 두 명이래요.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고 한 명은 자기 자신인가 니체의 자기 자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했다는 거죠.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비판할 때 종교인 그리고 종교 제도로 빚어진 그런 폐해들을 비판하는 거지 예수님 자체를 비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보통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핵심은 저는 경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물이라는 요소에 비유하기를 굉장히 즐겨해요. 물의 특성을 생각해보면은 어떤 그릇에 담아도 자신의 형체를 바꿔서 그 그릇에 맞추는 특성이 있고 그리고 어떤 뭐 바닥에 물을 흩뿌려 놓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물은 구석구석 이렇게 스며 들어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맥락 가운데에서 주님은 공감을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어떠한 그 사랑의 가치를 알려주고 실천하라고 요구를 하시죠. 그리고 저한테 있어서 신학의 요구는 그러한 사랑을 나한테 물처럼 들어온 사랑을 저도 물처럼 실천하는 거죠. 구체적인 상황 맥락에 들어가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추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결국은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이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서를 공부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2000년 전에 쓰였던 그 성서의 그 텍스트에만 집중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 성서가 쓰였던 그 당시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서 2000년 후에 이 텍스트를 읽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컨텍스트에 맞게 맞춰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21세기의 신학이 21세기의 교회가 실천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일까라는 고민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이웃사랑의 이웃이 단순히 교회 공동체 안에만 있는 이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마리아인, 이방인까지 그리고 죄인까지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정말로 현대사회의 교회에서 실천해야 하는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교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으면 생각하는 게, 이제 그 전에 교회가 현재 우리의 세대와 맞는 그 컨텍스트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조금 생각해 봤을 때, 좀 이 세대를 나름 성찰해 보자면은, 오늘날에 좀 보수적인 개신교들은 대부분 종교개혁의 가르침 전통에 조금은 머물러 있지 않는 경향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근데 종교개혁 정신 물론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성서 그대로의 가르침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서가 성서를 근거하는 그 정신 너무 중요한데, 사실 그 1500년대의 시대 상황은 카톨릭이 부패였잖아요. 그때 시대적 부름에 요청한 것이 종교개혁이고, 근데 오늘날의 뭐 교회 부패, 카톨릭 부패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더 큰 악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전히 뭐 큰 거대 자본에 의해 착취당하는 그런, 우리나라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식량이 허덕이는 그런 기아와 같은 현상들이, 여전히 이런 너무나 큰 악이 있음에도 종교개혁에 머물러야 되나? 라는 생각은 조금은 비판적으로 한번 성찰해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실현해야 되나? 우리의 이웃이 꼭 교회 안에서 뭐 같은 순 모임 있는 친구, 셀 모임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한 우리의 이웃은 착한 사마리아인에서도 말한 것처럼 길 가다가 그 행인의 나그네를 치료해 준 그 사마리아인, 우리가 아, 저 사람은 되게 좀 그렇다, 왜 좀 그냥 순응하면서 살지, 왜 자신만의 정체성을 저렇게 드러내려 할까, 나름의 알게 모르게 하는 차별들에 그 차별을 깨고 다가가는 것이 우리의 이웃이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도 않을까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형석 하고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잘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을 해보았을 때, 이전에도 분명히 교회가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헌금을 할 때에도 선교를 위한 헌금을 내기도 하고, 이웃을 돕기 위한 뭐 현금을 내기도 하죠. 저는 이제 그럴 때에 우리가 사회에 기여했던 방식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을 우리가 이웃으로 평등하게 대하고 도우려고 하기보다는 나보다 불쌍한 이웃을 뭔가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 혹은 내가 그들을 도움으로써 뭔가 뿌듯하고 뭐 나 좀 착한 사람이네 이렇게 좀 뿌듯해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사실 많았지 않나 하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한국교회가 현재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방식의 한계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단순히 어떤 물자를 통한 지원을 넘어서서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나 혹은 뭐 행정적인 측면에서 정말로 그들을 좀 더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제가 알기로는 주희 학우님은 컴퓨터공학과를 전공을 하시고 또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혹시 그런 공학을 공부하신 학우님의 입장에서 혹시 어떤 이런 공학과 신학의 연관성이라든지 뭔가 같이 공부하면서 느끼게 된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전에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었고, 컴퓨터 공학의 전공 학사를 받기 전에 했던 생각은 빨리 학사학위를 받고 나서 신학을 공부해야겠다가 저의 결론이었어요. 저는 공학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어플이나 이런 사회적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좀 소수의 아니면 좀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그런 것들이 좀 보편화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게, 어쨌든 이제는 다 디지털이 통하는 시대니까 IT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컴퓨터 공학을 공부했었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보면 교수님들이랑 같이 아 이런 거를 이번에 한번 저희가 베타시험을 해볼까요? 라고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리젝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한 10개 정도 아이디어를 내면 한 8, 9개는 리젝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처음에는 아 교수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한 번은 진짜 크게 용기를 먹고 이제 마음 먹고 교수님을 찾아갔죠. 왜 저는 자꾸 거절을 하시냐.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딱 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AI가 가져야 하는 고유의 영역과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거를 너가 넘어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이래서 우리는 이제 신학은 도태된 학문이고 버려지고 그냥 한때 그런 게 있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다들 비판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신학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었거든요. 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AI로 인해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어쩌면 우리를 인간을 로봇이 대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발전할 수 있는데 그 기술의 발전이 자꾸 딜레이가 되는 이유는 사실 그 지체 현상에는 아무래도 기술의 속도를 윤리적인 부분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윤리적인 부분을 단순히 도덕, 법으로만 다스려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신학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는 제가 신학을 한다 그러면은 너 그런 목사님 될 거야? 라고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비단 신학은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신적인 영역까지 초월해서 그 종교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아울러서 우리가 윤리의 영역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를 또 바라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신학이 해결을 해줘야 기술이 어느 정도 다시 또 발돋움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신학을 다시 부단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저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SNS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신학을 정확하게 접하게 되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어서 저도 사실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또 우리 지훈 학우님이 한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썰을 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유튜브 오늘의 신학 공부라는 채널에서 그 팀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신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기획하고 뭐 자료들을 조사하고 대본을 만들고 동영상으로 변환하는 그런 작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러니까 이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새로운 미디어로 신학을 전할 수 있다는 거, 또 신앙을 전할 수 있다는 거에 되게 큰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은 물과 같아서 어떤 형식에 담아도 어떤 그릇에 담아도 그 가치를 잃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체가 아니라 액체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미디어로서 신학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되게 큰 가치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되게 안타까운 거지만 제가 느낀 게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신학과 신앙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신학교와 교회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를 이 강대상 위에서는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되게 좀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학 공부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지고 좀 더 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그런 매개체로서 유튜브나 SNS 같은 매체가 정말 효율적인 접근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들으면서 생각하는 게 신앙과 신학의 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약간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예를 들어보자면은 그러니까 정치인이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정치적 이론이 정치인에게 이렇게 탑재되고 거기 적용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또 현실이고 근데 이것을 교회로 보자면은 신학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이론이 충분한 사람이 그렇게 목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고 참 이게 아쉬운 현실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얘기는 이렇게
갑자기 제가 떠오른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그 주희 학우님이랑 지훈 학우님께서 말씀하신 게 좀 신학의 확장인 좀 느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희님께서는 컴퓨터공학과 신학의 접목, 지훈 학우님께서는 신학과 좀 뉴미디어의 접목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신학의 확장, 신학의 영역의 참 중요한 부분은 참 사회 참여인 것 같아요. 사실 종교의 사회 참여가 뭐 이게 확장이야? 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종교 그 목적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잖아요. 증인이면은 사람들한테 일단 신망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재판관 앞에서 증인이 딱 서는데 뭐 전과 몇십 범이면 신망이 없잖아요. 일단 그 신망을 얻기 위해서 나라도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 증인이 되라는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거 그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야죠. 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면 말이 참 많을 텐데 그러한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는 그 요청이 우리에게 이웃 사랑이 되고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느낀 부당함을 느끼는 사람들,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며 그들과 연대하는 좀 종교의 사회 참여가 기독교에서 어쩌면 종교의 확장이라고 말하긴 좀 애매하지만 종교의 부분에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던 것은 분명히 우리 한국 교회가 또 현대의 기독교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직시하고 그것이 어떻게 예수의 가르침에서 비껴 나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탐구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분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한번 바탕으로 얘기를 해보았을 때 현대 기독교 또 현대 교회의 어떤 사회의 실천, 사회의 기여는 새로운 미디어를 통한 새로운 방식으로 혹은 새로운 기술을 통한 새로운 기술들로 혹은 새로운 방식, 새로운 목적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한국 교회가, 현대 교회가 실천해야 하는 다음 세대의 과제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급하게 마무리 짓는 감이 있지만 오늘의 논의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신학 속에서 살고 계신가요? 네,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